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. 어제 그렇게 털렸는데 오늘 정말 다행이에요.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드라이플라이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소식이 없었고 웨트로도 끌어봤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만든 체코님프 훅을 사용하니까 바로 입질이 나 올라왔습니다. 이게 미늘이 없다 보니까 터질 확률이 있어요. 아유, 떨어졌네. 여봐요. 아하, 터졌어. 아, 야, 안타깝다. 시간 계셨습니다. 3,000원 녀석 같아요. 아니, 어제부터 계속 털리고만 있어. 한 마리 간신히 무트를 끌어내가지고 잡긴 했는데 지금 미늘이 없는 훅을 물고기에 잘라서 가져갔기 때문에 피어싱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. 근데 미늘 없는 훅은 금방 빠져나가겠죠. 미늘이 있는 상태에서 털리는 것보다는 가슴이 좀 덜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? 마커 림핑의 가장 좋은 거는 이 태세 전환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. 마커만 빼면 되니까. 근데 이 체코 림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통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프를 따로 가져오고 다녀야 좀 되는 편이 있어요. 훅을 여러 개 달아 놓기도 좋긴 한데 뭐 한 가지 달아도 뭐 그렇게 나쁘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지금 헤어스 이어 림프에 올라왔습니다. 지금 저기 뒤쪽에 30 정도 되는 3,000원 녀석이 계속 먹이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요. 잡았습니다. 아, 아니야, 될까 딱 물고 올라오네.
실체가 작아요. 조금 진정을 시킨 뒤에 주둥이도 다 망가졌네. 아유, 어디 상처도 나 있고요. 아, 아주 큰 녀석이 올라와졌습니다. 지금 주둥이가 다 망가졌어요. 등에 상처도 있고. 방생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. 등에 상처가 많아요. 이거 안 가고 있네. 이렇게 죽어있는 개구리도 보여요. 아, 이 식용 개구리인데 잡아서 드시면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